우리는 예. 영문산 가세봉에서 하산합니다. 형님 내려갑시다. 예, 아, 멋있네요. 영문산 정상에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가세봉에서 내려갑니다. 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햇볕도 딱 호사리가 특이한 호사리가 예. 고란사 고란사문 고사리 예. 고란사의 고사리가 이렇게 멋지게 피었습니다. 안 거 아시나요? 고란사 청소 고란사는 아닌데 이렇게 피었다니까요. 어. 낙함 아시죠? 낙함 삼천국녀, 응? 모른다, 모르고, 뭐. 낙하한 그늘 아래서 울어보자. 삼천국녀야. 그 백제 의장, 이거. 아, 그런 게 있잖아요. 나라가 망해가는데 그 뭐, 의장이 뭐 삼천국녀를 뭐 다 이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한 것도 아닌데 그거 이제 이렇게 국녀들이 그렇게 많아졌나 봐요. 하여튼 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그 백제 그 망해가는 꼴을 못 보고 그냥 낙하하면서 그냥 치마를 둘러쓰고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겠시오? 뭐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 뭐 말고, 씨. 그거 잘한 거 아니야? 이게, 궁녀들이 그, 의장의 그, 그 뜻을 알고 또, 백지가 망하는 꼴을 못 보니까 그냥, 에라, 그냥 치마를 둘러쓰고, 낙하, 암에서 그냥, 백마왕으로 떨어져 내린 거 아니야? 그냥, 꽃잎처럼 떨어졌다잖아요. 그, 우리, 금방 거기가, 제가 사진을 찍어본 이유가 거기 그 고란사에 가면 그 저런 그 뭐랄까 고란사 그 저 고사리 그런 게 그렇게 있었다니까요. 그런 거기만 특별히 있는 고사리가 있는 거예요. 고사리 이건 아니고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었다니까요. 역사에 대해서 좀 이제 호체도 잘 모르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게 무조건 그냥 백제의장하니 삼천국녀하고 논일다가 망했다 그래가지고 색이나 밝혔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의장이 얼마나 멋진 왕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인데 예, 우리가 역사를 보는 바른 인식을 갖자 그 말입니다. 어찌하면은 산을 보는 바른 인식을 갖고 지금 빨리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가자, 얼른. 가봅시다.
우와. 비행기인지 헬기 소리도 나고. 아, 여기도 상당히 조용한 데가 아니네. 시끄럽네 상당히. 가봅시다. 너들 바위끼리 너무 많아 이게. 아, 초분에 왔을 때 이렇게 못 느꼈는데 오늘 와 보니까 날이 더워서 그런가 봐요. 야, 날이 더우니까 이게 나 자체가 짜증 나니까 이런 길이 짜증스러워 보이는 거야. 아, 이게. 아. 아, 그냥 자기 마음에 든 길로 가야 돼요. 와. 하여튼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로 가는 게 좋아요. 네. 아이고, 돌아봐도 이 너들끼리 보통이 아니네요. 아, 이런데 산 꼭대기에서부터 흘러내리네 돌이. 와, 야, 이게 기린초다 기린초. 응? 형, 이게 기린초야 기린초. 예, 여기 기린초. 이걸 기린초라고 해서 이게, 우와, 엄청나네. 우와, 좋다, 좋아. 나비도 날아드는 거 봐. 우와. 기다리게 해놓고, 그 기린초가 아닌데, 오지 않는 사람아, 나는 기다림에 지쳐서, 라리리리리리리. 기린초입니다, 기린초. 우와, 이게, 야, 이 기린초가 이렇게 많냐? 아, 엄청나네. 어메, 이게 뭔 일이란가? 이게 기린초 왜 이런데? 아, 아, 이거 한번 찍어봐야 돼. 여기까지 하고. 안녕. 기린초입니다. 아. 진짜 목이긴 기린인지 모르느냐? 이거 기린초월시다, 기린초. 경기도 기린초 길을 지나왔습니다. 엄청난 길이었어요, 이쪽에. 아, 저 노랗게 피우는 거야, 기린초. 야, 그거 키워볼게요. 여기 아름다운 기린초가 있는지 처음 봤어요. 나 백두대간 뛰어도 이렇게 기린초가 많은 것은 처음 봅니다. 하여튼 뭐 가봅시다. 너무 멋있군요. 아이고. 후. 아, 그늘이 두꺼워서 시원합니다. 가봅시다. 가봐. 후후. 어, 잘못된 거야. 장봉우선 내려가면 금방 상원사. 상원사 금방이야. 이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한두 번 와봤어요. 이거 잘. 공주님은 네. 65년생이야, 67년생인데. 이리 올라와 봤어? 아, 여기로 갔어. 옥천이로 갔어. 옥천이로? 응. 오케이. 옥천이로 갔구나. 기다린다고 빨리 간다고. 갔다. 네. 자, 갑시다. 갑시다. 자, 여기서부터 길이 좋아요. 길 좋습니까? 형님만 믿고 또 가겠습니다. 야, 이쪽으로 오면 옥천면 영천리로 가는 길이구나. 영천리요. 영천리. 네. 우리는 상원사로 가시고 우리는 장군봉으로 갑니다. 가봅시다. 멋있대요. 장군봉 영천옥천밖에 안 되는데. 상원사는 3km예요. 상원사는 2km요? 1.5km 그러면 가까워요. 맞아요. 금방이더라고. 내가 내려가 보니까 저번에 나도 여기 상원사 가려고 내려왔는데요. 금방 내려왔어요. 예예. 예. 이제 속도 좀 냅시다. 예, 좋아요. 갑시다가. 와. 여기 너무 좋아요. 저쪽으로 내려갔으면 이게 엄청난 바위길 내려가는 거라고 죽어요, 죽어. 여기는 그 할랄라 내려가는 거요. 너무 좋네, 이거. 아이고. 아, 이게 시원하고 좋네요. 아우, 시원해.
예. 예, 시원하다. 응. 예. 좋아, 좋아. 57, 8세, 56세네. 아니에요. 58세. 아, 그 정도 돼, 50. 아, 그게 50대야, 50대. 60대가 아니라. 예. 네. 맞는데 왜 뻥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렇다 67년생 아가씨가 가장 이렇게 그냥 그렇게 빨리 너 혼자 가버리냐? 아니 당겨봤지 얼마나 안 따라오나. 에이. 나도 한참 기다렸어. 뭔 속이 있고 쓰셨구만. 그러니까 앞에 그렇게 빨리 갔겠지. 참나. 뭐 다음에 만나서 커피 한잔 하기로 했다고? 아 좋은 일이시. 성과가 크네. 예. 모든 일은 커피 한 잔부터 시작된지 알시오? 커피 한 잔 하자 하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형님, 형님. 아, 지가 사준대. 내가 산다 그러니까 지가 사준대. 아, 형님이 산 게 아니고. 아, 형님을 그럼 봉을 물었네. 아이고, 잘했다, 야. 오늘 산행 온 보람이 있네. 아이고 여기까지만 해야지. 더 이상 호추가 얘기했다는 재평하게 생겼어. 군인들이 여기서 이제 여기서 딱 이렇게 전망을 바라보면서 이게 적군이 쳐들어오나 엿보는데 곧 있으면 장군봉이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 장군이 오늘도 잘 있으리라 믿사옵나이다. 가봅시다. 여기 탁월한 선택이야. 아까 그 길로 도로 내려갔으면 죽어요. 미끄러워가지고요. 바위가요. 이게 미끌려요. 경사가 져가지고 여기 같이 좋은 길이 없습니다. 춤을 생각해 모르는 것 같지. 근데 이 길이 또 훨씬 빨라요. 그 조심히 가다 보면 시간만 많이 걸리지 이 길이 빠릅니다. 장군만 안 나와요? 맞시요? 예, 알았습니다 형님. 야, 이제 상군봉 나오네 이제. 상군봉이 나옵니다. 상군봉. 오, 바위도 멋있네요. 이 정도 바위가 있고요. 이제 여기가 장군봉이 있는 데크가 나오게 되시오. 예, 예, 데크가 나옵니다, 이거. 이게 장군 아니요, 그러면? 아니요. 아니요? 아, 점 옆에가 있어요. 데크 옆에가 장군봉 써 있습니다. 아, 근데 장군봉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아니, 장군이 어디냐고. 장군봉이라고 하면 장군봉이 아니잖아요. 네? 아, 이 상원사 유가 있네. 여기가 상원사 바로 여기 바로 밑에 있어요. 네, 바로 있어요. 2.7. 장목까지도 2.78km네. 아, 금방이에요. 어, 금방이에요. 2.78km인데. 아, 금방이 형님. 이 정도면. 아, 이게 장군봉이라니까, 이거. 무슨 장군봉이라고. 예, 이게, 여기 이게 장군봉이요? 자, 그나저나 이거 찍어야 돼요, 그래도. 야, 형님. 자, 아니, 새 옷을 찍는 게 멋있네. 네? 새 옷이니까 멋있어요. 개뿔이나 뭘 멋있어. 아이, 개뿔이라 그런 소리 하지 말자. 아이, 멋있어요. 여기서 내려가는데. 저씨요. 잠깐만, 잠깐만. 아, 형, 어디 빨리 사모님 찍어줘야 되냐. 아이, 동작 떠야지. 사모님 빨리 가요.
이거 이걸 찍어야지. 그래, 찍어. 찍어드릴게. 아니, 그건 내가 찍을게. 아, 네, 내가 찍어. 아, 형님, 우리. 야, 좋습니다. 이 남자분이 밑에 서고 우리 반대로. 반대로 숨겨놨잖아. 그래. 응. 안에서 딱 품어줘야지. 하여튼. 아, 그래도 그래. 아, 똑바로 서봐. 장난치지 서봐. 말고. 남자는 세워야지. 남이 세서. 오케이, 장군봉 멋져요. 아주 멋져.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야. 여기를 조금 내려가시면 금방 상황. 예예예. 예. 내려가세요. 아유, 근데 여기 전망대 좀 보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저 사진 찍어야 돼. 호초. 응. 나도 그래. 찍어요. 나는 장군 아닌데. 영문산 장군봉 1065m. 봐봐. 장군이다. 아이 찍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려. 찍으신 게? 1065m 장군봉. 우리가 거짓말 한 줄 알았죠? 아니요, 저 진짜로. 야, 멋있다. 어디가 용문산이요? 용문사가 저기 있어요. 아, 요 안에 있잖아. 용문산이? 네, 맞아. 너를 이렇게 해놔. 아, 여기 있잖아. 여기. 네. 야, 멋있어요. 와. 오늘 시야가 좀 흐려서 그렇지. 진짜 멋있어요, 이게. 여기 조망. 아, 여기 상원사네, 여기. 상원사, 여기 있네. 여기 조망이 끝내져요. 예, 네, 상원사도 있고요. 아, 안 보이는데, 뭐. 아, 여기 어? 상원사, 여기 있다고. 요쪽에 있잖아요, 상원사. 여기 상원사 써있잖아요, 요쪽에. 그쵸, 자세히 보면, 상원사. 많이 써있죠, 상원사. 아니, 거기야 상원사 맞아. 야 갑시다. 자. 자, 우리를 이제는 헤어져야 할 시간. 조심히 가세요. 예, 상원사로 잘 가십시오. 아주머니 대단하시네. 아, 진짜 대단하시오. 장군봉 요쪽으로 내려가십시오. 네. 예,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색 체급이. 아, 이게 멋있네. 오, 진짜 멋있네. 됐어요. 들어가. 멍멍. 그걸로. 나 아까 이렇게 찍으면 돼. 그 아까 빨간 아닌데 그걸로만 하얀 거 옆에 있는데. 멍멍 960m. 없어. 아, 서라고. 오. 멍멍 960m. 어머. 자, 여 잘 봐. 멍멍 960m. 보이죠? 두 번 눌러. 자, 호초만. 정말. 형님 미안해요. 감사합니다. 예, 함 왕봉입니다. 됐어. 산화사 3.6. 예. 야, 언출이 것도 엄청 멋지게 피웠군요. 함 왕봉 966m. 여기 보면 몰라요. 여기를 봐버리면 사람들이 몰라요. 아, 여기를 비춰줘야 돼. 안봉 966m. 966이요. 오케이. 아, 이거는 지점 표시예요. 이거 마음대로 손대면 안 됩니다. 아, 좋아요. 예? 날이 찍었어요. 백운봉 2.18? 예. 백운봉 2.18. 2,000m랑 1파니까 2km 남았네. 아, 금방 가. 배운봉 금방 가요? 금방 가요. 하여튼. 자, 앞으로 가. 뻥치기 잘하는 우리 형님 말을 믿고 가봅시다. 아, 여기 배잖아. 여기 보여요? 그래요, 가봅시다. 아이고. 장군봉 상원사였습니다. 우리는 산화사 쪽으로 가려면 3.2km고요. 배운봉은 2.1km입니다. 여기는 883봉입니다. 아, 883봉. 되게 멋있네. 요리 가면 산화사 형이. 산화사가 뭔 말이요? 아, 절이요, 절. 아, 그게 산화 죽나 그거 아니요? 아, 산화사. 산화사. 절사자 아니. 우리는 백운봉으로 합니다. 흰구름산입니다. 흰구름 산봉오리. 가봅시다. 이야, 흰구름 산봉오리 얼마?
안 모네, 가깝네. 우리가 엄청나게 빨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 태어나서 이보다 빠른 산행길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두 형님들 사이에 끼어서 꼼짝없이 막 가고 있습니다. 꼼짝하고 있습니다. 아, 예, 뛰어가요. 아, 좋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아, 길이 너무 아주 그냥 너무 고속도로. 아, 너무 아름다운 길이에요, 이게. 이렇게 아름다운 길 어디 있겠어요? 와. 와, 저기가 백운봉입니다. 엄청 멋있는데요. 아, 이렇게 멋있는 백운봉을 우리 향해 갑니다. 형님들과 저는요. 야, 힘들어 하지도 않고 멋지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백운봉이네. 와, 엄청 아름다운 산이네. 이야, 이게 대단하네, 대단해. 백운봉이.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엄청나게 이게 경사지네. 이거 백운봉 멋있는 산을 보러 가려 하니까 이렇게 멋있는 산이. 네.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아, 이게. 아, 이게 카메라가 다 됐나 보네요. 아, 백운봉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엄청 아름다운 산이군요. 예, 근데 조심해야 되겠어요. 어이. 아, 이게 뭐, 이야, 산에 올바름이 올라오니까 그냥 시원하기도 하고. 오이고,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조심. 아, 이리 가도 되나? 어, 이거 어디야? 예, 오케이, 갑니다. 조심조심. 하나, 둘, 셋. 아유, 조심. 오, 산하사를 못 가고 우리는 백운봉으로 가고 있습니다. 와, 이게 엄청나네, 여기가. 아, 여기 길이 있습니다. 백운봉으로 가는 길입니다. 조심조심. 우와. 아유, 조심, 조심. 아, 마지막 봉을 가고 있습니다. 영문사에서 장군봉 지나고 또 무언봉 지나고 이러면 잘 생각하는데 이제 백운봉 마지막 봉으로 가고 있습니다. 몇 봉을 지났습니다. 와, 그 기린초가 또 여기가 있군요. 안녕, 기린초. 아, 이게 엄청나군요. 멋져요, 멋져. 오, 저. 어디야, 저. 어이. 와, 이게 영문산. 영문산. 와서 백운봉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와, 이게 엄청나네, 이게. 백운봉입니다, 백운봉. 흰백자, 구름은자, 봉오리봉자. 흰 구름이 항상 끼어있는 산, 백운봉. 멋진 백운봉입니다. 여기 시원하네요. 오! 우! 너무 멋져요. 백운봉. 아. 누구야, 물어봐. 누군데? 누가 전화를 안겨? 누군데? 백운봉, 저 앞에 백운봉이 봅니다. 아, 여기 지금 아직 멀어서 가려면. 오래간만에. 우와! 우와, 뭔 소리야? 우와! 와, 장엄한 백운봉이요. 너무 멋있네. 백운봉으로 가고 있습니다. 백운봉, 행구름봉. 아유.
어딨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가요? 그래, 가봅시다. 네. 이 밑에 내려갈 거라고 했어. 아, 그래요? 밑에 내려가는데. 아, 이게 멋진다. 여기가 도로예요? 예각 도로라며요. 예각으로 가는 길. 나는 도로라기서 자동차가 싱싱 가는 길인 줄 알았지. 예각 도로를 간다 우리는. 와, 예, 멋있어요. 예각 길입니다. 예각 도로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 아이고, 와, 천천히 가시오. 야, 나무뿌리. 야, 이게 나무뿌리. 땀뿌리가 여기 크다. 아이고. 와. 어이구, 바위 좀 봐요. 어이, 만만찮은 바위네, 이게. 이게 저기 저 산성 아니야? 몰라요. 어, 산성인데요? 아니. 산성 아니라고? 없어. 산 게 없어 이 동네. 이 동네 산성이 없었어? 네, 산 게 없어. 그래요? 없어. 자신하죠? 자신 없어. 자신이 없어요? 네, 산 게 없다고. 아, 그냥. 야, 너무 멋있네요, 그래도. 어, 산성 비슷한 길인데 진짜. 진짜 힘들지만은 아주 아름다운 길입니다. 산하사 2.8km. 산하사는 1km 안 돼. 야, 보통 산하사 가는 길도 힘드는 길이 아니네. 길이 거의 없어요 지금만. 어디 선아 쉬었다 가자고요? 장군봉 사원사에서 우리는 백운봉 1.5km 올라갈 겁니다. 이야, 이게 엄청나군요. 백운봉 가는 길은 뚜렷이 나타났는데요. 산하사 2.8km는 거의 길이 없네요. 이야, 앉았다가. 하망성지라고 있어. 그래요? 우리는 이리 올라갈 겁니다. 형님, 나는 이 길이요. 저기. 아, 지금 여기서 올라가면 또 산하사 내려가면 또 있어 하나. 또 있어요? 아니, 근데 지금 형님들이 앉아 있는 기회가 산성길이라니까. 성. 그러니까 하망성지가 있다고. 여기가 성지 맞죠? 아, 여기가 성지라고. 여기. 이쪽으로 가는 데가 성지가 있어요? 여기가 성, 여기도 성지인데요. 형님들은 다 아주. 여기가 성지요? 성지 보이고 뒤 봐요. 성 쌓아놨잖아요. 우리가 하망성지가 있어. 여기 하망, 여기 없다고. 야, 거기 뭐라고 쓰는 거? 어디가? 없어요. 아니, 여기 있잖아. 여기 저 봐봐. 여기는 하망산 안부예요. 하망산 안부. 하망성지 안부. 아, 여기가 하망성지네, 뭐. 아, 요 아래라고. 하영님, 여기가 아, 하망성 사망성지 안부. 이렇게 이게 하망 산성이라고 여기 쭉 이렇게 이쪽으로 가 다. 성지가 여기 있다고. 비석이 있다고. 아니, 비석이 있고 없고 하네. 여기도 성지라고. 우리가 올라가는 게 이게 하망 성지라니까요. 아, 됐어. 이제 스톱. 스톱이요? 형님, 우리는 하망 성지 위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하망 성지 올라서니
수진이 날치니 해당장 보람에 뭐 해동창 보람에 떴다 봐라 적개꼬리 쑥국 쑥국 써 이거 이거는 쑥국이가 울면은 깨꼬리인가? 아니, 아이 그 형님 진짜 여기가 성지라니까요. 아 함양성도 여기 있다고? 아 여기는 성지가 아니라니까 여기는 형님 뭐가 성지 같이 보여? 아 여기 조금 가면 여기 좀 가면? 그러면 여기가 성지가 있네, 함양. 성지가 있네. 아, 그지. 여기도 성지라 해도 될 것 같은데. 함양 성지가 있다고? 예, 예. 알았습니다. 백운봉은 1.5km 남았습니다. 형님, 나 이거 생전 처음 와본 길이야. 그래요? 진짜로? 진짜지, 그러면. 여기 내가 말하면 그 뭐 거짓말로 되네. 기대를 시키네, 오늘. 진짜 나 태어나서 처음 와봐서. 와, 엄청나. 알았습니다. 우리는 백운봉을 가는데 여기 성곽 같습니다. 성. 여기 보이시죠? 성곽이 아니고 무엇인가요? 성이라니까요. 여기 밑에가 산화서 성도 있지만 여기도 성곽길입니다. 백운봉이 조금 더 가면 정상 올라오겠네요. 오늘 무척 많은 산행합니다. 헬기장. 헬기장이네요. 이야, 이게 헬기장이네. 여기 H자 써진 돌들 보이죠? 헬기장입니다. 와. 아, 너무 시원해서 좋습니다. 이렇게 시원할 수가. 네. 한 봉우리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면 백운봉인 것 같고요. 여기가 성지입니다, 성지. 네. 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멋집니다. 예. 네. 와, 멋집니다. 성지입니다, 이게. 와, 이 성지는요, 영문산에서, 예, 쭉쭉쭉 오다 보면 백운봉 쪽으로 올라오는 길이 성지입니다. 아름다운 성지죠. 와, 이런 성지가 있을 줄이야. 아, 와, 멋있죠? 와, 이 성지라니까. 예. 우리는 성지 머리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지입니다. 여기 좀, 예. 여기가 백운봉은 아닌 것 같은데, 첫 번째 맞이하는, 하는데, 쪼끄쪼끄 백운봉 같아요. 와. 와. 이거 뭔 일이라니까. 와. 우와. 산들 봐요. 영문산 좌절봉. 영문산이요? 네. 네, 영문산 쫙이 보입니다. 영문산 정상입니다. 군부대가 보이죠? 와. 저기요. 네. 유명산 능선. 멋지고. 저쪽으로 유명산 능선이 쭉쭉 보이고요. 와. 가봅시다. 우리는 아름다운 성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멋있을 줄이야. 아, 와. 우. 와. 예, 갑니다. 아름다운
멋지? 백운봉 가는 길입니다. 엄청나요. 예, 버터타임. 예. 근데 그 꽃 이름을 모르겠어. 기린초라 그랬어요, 내가 아까? 기린초나? 어, 기린초 아닌데. 이거 꽃 이름을 모르겠네. 아, 우와! 여기가 백운봉이요? 아니요. 아니죠? 네. 더 가야죠? 네. 산을 한 더 가야 돼. 하나 또 산을 가야 돼요. 아, 버터타임. 버터타임. 예, 네. 서보세요. 버터타임. 하나, 둘. 하나, 둘, 셋. 어, 고개 들어. 아유, 쳐다보라고.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에이! 좋아요. 형님 조심해. 어, 멋있어, 멋있어. 일로 나와. 멋있어, 멋있어. 아, 나와라, 나와라고. 아, 나와. 조심해, 조심해. 나를 찍으라고. 나를 찍어라. 야, 나를 찍어라. 영문산이 제대로 보이네, 저게. 형님, 저 영문산이 영문산. 폼 좀 줘. 뿌여, 뿌여가지고 지금. 아니야, 폼 좀 재보라고, 폼. 폼 좀 재보라고. 폼 좀 재보요, 형님. 여기 봐요. 영문산이 진짜. 와, 멋있다. 갑시다. 똥폼 잡잖아, 빨리. 아니야, 아니야, 가자, 얼른. 아니야, 아니야, 촬영. 응? 그쵸, 그쵸. 나도 들어가라고요. 여기를 내가 촬영해줄게. 어, 그래요. 여기. 아, 여기가 포토존이야. 응. 아유, 그만 내려가고. 자. 예! 우! 됐어, 됐어. 오이, 에? 백운동 고추장. 백운동 여기가 전망대죠? 그러니까. 예. 이거 포토존? 와. 다 왔네, 여기가. 백운동 가야 되네. 백운동 고추장. 백운동 고추장. 우와. 형님, 저, 우리 꼭 가야 돼요? 안 가려면 옆으로 가도 돼. 아니, 안 가려는 그런 게 아니라 가자는 말이잖아, 지금, 형님. 왜 그렇게 말을, 그냥. 아, 좋았어. 야, 이렇게 얼려줄게. 백운봉 포토존. 백운봉 포토존, 갑시다. 자, 출발. 출발.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다. 가자. 시간이 없다. 가자. 아, 이거 백운봉 언제 가냐? 가야지, 뭐. 에헤헤헤, 백운봉아, 기다려라. 우리가 간다. 어이! 와, 이거 소나무가, 이거? 이거 빨간 속성이 이쁘네, 이거? 응, 엄청 이쁘네. 이거요? 이거 뭐 이름이 있는데 이게 빨간 열매가 맺거든요. 어, 이 이름이 있는데 이게 잘 모르겠네. 빨갈 때 와서 맞춰볼게요. 아,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시원하다. 아, 소나무를 봐요. 엄청나게 멋있네. 아, 근데 이게 양지꽃이죠. 어? 이 양지꽃이요, 양지꽃 여기가. 아, 날이 찬가 봐요. 아, 근데 여기 저 앞에 백운봉인데 저기를 가자는 거요? 형님들은 저기를 가자 앞으로 나가고 있네. 언제 가는 거야, 언제 이거를? 와, 이게 백운봉 언제 가자는 거야 이게?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그래도. 아, 형님들 앞장섰는데 내가 쩔쩔하게 돼가지고 안 갈 수도 없고.
태군봉아 기다려라. 아, 저가 널 보러 가나. 아이고, 이거 보통이 아니네. 태군봉. 아이고, 이제 적고하다. 곧가마. 뭐, 이놈 산이 미쳤나봐요. 와, 자, 배운봉. 배운봉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와, 이게 저 배운봉이 저기네. 저. 아, 배운봉 더 멀었어요? 저 앞에 있는 게 배운봉 맞죠? 네. 와, 아, 야, 기린처래, 이거나. 기린처구나, 기린처. 에헤이. 나가 찍어지면 안 된대. 배운봉 저 앞에, 저거, 언제 가냐? 이게 엄청나게 얼구만. 아, 저기서 나무 이빨이 밑으로 숨어버렸네. 배군봉. 아이고, 어차차차. 아, 이게 뭔 일이 같니? 배군봉아 기다려라. 나도 하품도 나고 잠이 와요. 졸려요. 간다고요. 저 배구멍이 높기도 높다, 야, 저. 와, 씨. 엄청나네. 아, 넣고 가야 돼. 안 되겠다. 우리는 배구멍을 올라가기 위해서 바닥까지 내려가서 치고 올라갑니다. 이제 바닥으로 지금 기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야, 이게 배구멍이 사람 같네.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기어 기어 오르는 거죠. 아이고. 오케이. 샤샤샤샤샤샤. 오오오오. 아, 이제 올라가나 봐. 여기가 구름재입니다. 구름도 울고 넘는 구름재. 구름이 넘어가는 구름재입니다. 우리는 백운봉으로 갑니다. 0.65km, 산화산은 2.31km, 산화산은 더 멀어지는데요. 우리가 장군봉 영문산 정상에서 왔습니다. 구름도 차고 가고 바람도 쉬어가는 저커 백운봉으로 가봅시다. 형님, 그 다음에 또 불러봐. 봐봐. 저커 시 그리코나
좋아요 앵커 빠바바바바바 잘했어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사 어우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사 우리는 하루 종일 걷고 또 걷고 지금 이제 백운봉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징하도 안 하나 봅니다. 징그럽게 가봅시다. 예? 예? 백운봉 아니에요? 아 양평 예각도로요? 아 여기가 양평 예각도로. 야 형경을 쪽 양평 메아들 이리 가마나. 백운봉 옆. 예. 우리는 백운봉을 곧바로 올라가고요. 이 옆으로 가는 거기는 백운봉을 부드럽게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고집이 세가지고요. 엄청 세서 그냥 곧바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기다려라 백운봉아. 우후. 그비마다 빠밤빰빠 돌아보면 그런게 이 소리 맺혀 어나 백운봉 거기에 기다려라 백운봉 우리야 너 가만 안 둘 거야 우리 기어 올라간다 기어 기어이 올라간다 백운봉아 기다려라 기어 올라갑니다 아이고 긴 다리야 얘가 포토타임 여기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자리입니다 포토존에 올랐습니다. 와, 저 영문산이 줄기 따라 쭉 가면 영문산 정상이 나타나네. 와, 저기. 예, 예. 와, 저 영문산 정상이 저가 있네. 자, 이게 유명산인가? 어디에? 저쪽에가. 예. 네. 와. 유명산. 유명산. 갑시다. 유명산. 네. 아, 70 넘은 노인네들이 대단해요. 대단해. 가요. 70 넘었냐? 예. 아이고. 아, 뛰지 마! 뛰지 마, 형님. 뛰지 말라고. 천치 가. 이제, 백운봉 정성이 백운봉 정상이 가까옵니다. 아마 한자라면 흰백자 구름은자가 아닐까요? 백운봉 정상. 980. 980. 예. 다 와 가고 있습니다. 손들어! 손들어, 손. 어휴. 어휴. 예. 가요. 아유, 지금 아파.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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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게 무서운데, 아닌가? 아, 야, 내려가, 또 내려가. 아, 다 혼자 할 때니 내가 또 내려가네. 이제, 진짜로 마지막 올라가는 길입니다.
형이 다 왔어 진짜. 진짜 다 왔어. 형이 올라가 봐. 먼저 가봐. 저기 거기 봐. 천천히 가. 천천히. 거기 그 데크길 뭐 그 이상하게 만들어놨네. 철계단이구만. 철계단. 데크가 아니라 철계단. 그 아저씨 봐. 그 아저씨 한번 찍어줄게. 아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가자 가요. 여기 갑시다. 철계단 이제 마지막 철계단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얘들 이름인 줄 알았다니까. 아이고. 호쳐 죽는다. 아니 괜찮아요. 네. 아이고. 꼭대기네 뭐해. 다 왔네 이제. 왔다. 아, 저 영문산 꼭대기 사이. 지갑네, 우리도. 아유, 이렇게. 고비 애쓰시. 조금 맑았으면 더 좋은데, 그래도 멋있네. 아니요. 정상. 아주 연무가 나. 연무가 껴가지고. 원래 깨끗한 나라야 되는데. 네. 괜찮아요? 가서 여기 여행 갖고. 그래, 씨. 일로 해야지, 뭐. 행운이다. 또 올라가야 돼? 라스트?
이제 정말 라스트야. 마지막. 올 때마다 쏘고. 올 때마다 쏘고요. 네, 쏘가요, 쏘가. 인생이란 게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속고 속이고 쏘가 사는 인생이란 무엇인지. 청춘은 헤이 다시 취하고 또 취해서 취하고 또 취해서 이 밤이 새기 전에 점을 줍시다. 허기 우기 부기 우기 부기우기 부기우기 개타부기 아이고 아이고 또야 시장은 백운봉이니까 형님 백운봉한테 오하지마. 가서 어여 차차 에? 여기가 꼭대기요. 여기가 꼭대기요? 아니요, 더 가야 돼. 에헤이. 여기 있잖아요, 돌. 저 돌이요? 예. 어이! 우와! 백운봉 표지석 엄청나네. 어이. 어헤이! 이 백운봉 표지석이야? 미쳤네 미쳤어 얘. 엄청나 이거. 오시다. 백운봉. 어찌 어찌. 백운봉. 오시다. 백운봉 940m 백운봉이네. 980 아니 940. 940. 네. 네 940. 세워서 찍을게. 네. 하나 둘 셋. 형이 같이 서봐. 양쪽에 서봐 양쪽에. 네. 백운봉! 야, 서봐. 야, 오케이. 형님도 손 이쪽으로 들어. 떨어져, 나. 떨어져? 아, 그럼 잡고 있어, 형님은. 하나, 둘, 셋. 됐다, 됐다. 하나, 둘, 셋. 옆으로 찍어볼게. 백운봉! 끝! 됐어! 네. 오케이, 바리. 오케이, 바리. 우우! 아, 우리 물이나 좀 먹고 그러자, 이제, 진짜로. 야, 산화사, 이거, 영문사, 이거 찍어야 된다고? 아, 옛날 거야, 옛날. 아, 전적 기념비인가, 뭐. 전적 기념비? 아이고. 아이고, 좋겠다. 전적 기념비? 여? 아니, 홍콩과 나무가 합친데. 그래요? 여기 기린초 있어. 진짜 이쁘다. 기린초가 이뻐. 올라와봐, 형님. 응? 여기 기린초랑. 기린초? 네. 아, 기린초. 여기, 얘가 뭐야, 이게, 너? 이거 뭐야, 이거? 차분히 앉아서 찍어야지. 기린초! 뭐야? 통일 완자야? 안수한다. 통일암. 통일 암. 암. 바위암 자구나. 통일을 꿈꾸는 바위암. 통일암. 아, 요 허철 여기 들어가 사진 찍어줄게. 아, 그거 같이 봐. 아니, 형 백운봉도 찍어야 돼. 아, 나 다 찍을게. 형이 그리 들어가 봐 여기. 여기 같이 들어. 백운봉까지 다 찍을게. 와, 자, 다 찍어지네 이게. 다 찍어줘. 다 찍어 저거까지. 오. 오. 손 들어. 니는 안 되냐? 형 들어. 형 들어오. 아 미안해 미안하기도. 아 급해도 그랬어. 아 근데 거기 읽어봐 뭐라고 써진 거야? 아 통일은 아예 이 흙과 암을 6천만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백두산 천지에서 옮겨 이곳에
백운봉이 세웠대 저거. 저 통일함을 백두산 천주에서 가져왔다지만. 이거 백운봉의 세우다. 그러게 백두산 천지석이야. 이게 통일함 그게. 뽀뽀. 빨리 뽀뽀해. 뽀뽀라고 뽀뽀. 둘이 다 똑같이 뽀뽀해. 오케이 됐어. 아 저쪽으로 가. 이제 됐어. 저거 전부 남기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뭘 남겨? 백운봉. 백운봉 다 찍었다니까. 아니 허초 사진 안 나왔잖아. 그렇지. 허초 일로 오라고. 네, 그래요? 난 안 찍어도 되는데. 갑시다. 가. 그래. 찍어야지. 아. 혼자 찍어. 그래요. 오지방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여기 못 올라가고 있어. 난 힘이 없어가지고. 그걸 못 올라가? 아니. 올라가? 그럼. 아, 됐어. 됐어, 이런 것도 좋아. 됐어. 하사. 물 마시고 가야지. 야, 백두산 천지에서 둘이 여기까지 왔네. 대단한 것이네, 이게. 야. 시간이 없어. 빨리 내가 가야지. 백운봉. 듣기 전에. 아이고, 씨발. 형님, 얼쩡 이게 애인하고 약속 있어? 왜 그렇게 서둘러? 어? 천천히 가도 되는데. 해 떨어져서 안 돼. 해 떨어지면 안 돼요? 아직은 저 능선을 저기까지 안 가야 돼.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아직 멀었다고? 아직 멀었다네. 아직 멀었으면 빨리 가야지. 움직여야지. 여기 헬기장 보이잖아. 예예. 그 옆으로 가면 거기 저기가 있어. 약수터가. 아, 저기 헬기장. 네, 헬기장 옆으로 가는 길이 있어. 예, 헬기장 옆으로. 있다고. 예예. 그래. 쭉 가야 이제 하는데. 아 예. 한참 가야 되네 그러면. 그럽시다. 가야지. 자 일단 물 먹자 먹고 갑시다. 5시 20분이요. 네. 야, 여기 얼마나 오지? 형님 그럼 여기 산 이름은 여기는 백운봉이고. 여기가 용문산 백운봉이야? 그렇죠. 와 그러네. 형제봉도 되고. 용문산 공원 백운봉. 용문산 백운봉. 네. 용문산 국립공원이야 옛날에. 옛날에는 국립공원이고. 용문산 국립공원, 용문산 백대맹산, 용문산 백운봉 안녕. 다음에 또 보자. 사랑한대. 예 좋았어. 기린초입니다. 기린초. 아, 저 멀리 양평군 보이죠? 아, 아직 저 양평까지는 안 내려왔는데 이리 쭉 내려가면 됩니다. 대단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 대단해요. 세상에. 예. 저쪽 영문 쪽에서 예. 네. 영문사를 지나서 영문 가섭봉 그 다음에 남쪽에 제2봉 백운봉까지 지나서 저쪽 양평이 보이는 곳까지 왔네요. 대단합니다. 우리가 저기서 여기까지 왔네요. 가봅시다 이제. 이쪽으로 가는 형제우물로 가는 것 같아요. 형제봉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비양님 쪽으로 해서 영문역이 아니라 양평역으로 가는데 양평역.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문역에서 양평역까지 산길을 따라 가고 있는 거예요. 영문산을 산 영문산 가섭봉에서 백운봉을 찍고요. 와 지도하죠. 아직도 거뜬하는데요. 야 노익장을 가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형님들 아주 앞에서 짱짱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아 호랭이 띕니다. 호랭이 범띠요. 와 오늘은 두 분만 오셨어요. 한 분은 예,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오시고 저하고 세 사람이 가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청년 약수터 안전 적합입니다. 적합. 도롱뇽이 수질 검사. 도롱뇽도 살아요, 여기서? 없어. 도롱뇽이 살고 있어요, 됐네. 없어. 없어요?
수질 검사 결과 정확하게 나왔네. 5월 중에 5월. 결과 불검 추리여가지고 적가 판정 적가. 와 이게 한번 먹어야 돼. 와 엄청나게 좋네. 21,400인데 핸드폰은 얼마 갔나 보자. 와. 26,000. 한 3만 되겠어요? 여기 내려가면. 아, 또 엄청 좋네. 우리 26,000 보여요, 걸었어요? 와. 예? 에? 많이 걸은 거에 비해가지고 별거 아니야. 엄청나게 물 시원하네요. 와, 이게 엄청나시네. 머리에 단풍만 끼얹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어디서 끼얹으면 된가 보죠. 머리 감아달라고? 아니, 여기다 끼얹으려고.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끼얹으려고. 아무도 없대요. 머리? 일로와, 일로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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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일로와, 일로와. 아, 그만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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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일로와. 그만이야. 아, 일로라고. 예, 예. 아니, 아니, 아니. 한 번 더. 어우, 고마워, 고마워. 와, 최고다, 최고. 아이가, 이거 강까지 시원하네. 강까지 시원해. 와. 강까지 시원해? 예, 강까지 시원하네. 땡이가 부었는데. 간이 시원하다는 거는 처음 듣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시원한 거예요? 백년 약수터 남함이 타볼 간세음보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엄청 멋있는 약수를 만나게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렸고 아 오늘 고맙습니다. 부처님께 감사드리옵나이다. 남함이 타볼 간세음보사 백년약수터입니다. 백년 약수터입니다. 아, 여기가 양평이네. 영문 양평이고 양양통도 되고 영문도 되고. 양평군 수도사 없죠. 네. 여기는 양평군이죠. 네. 자, 백년 약수터 다음에 또 봐요. 안녕.